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흡연입니다. 네. 여러분 담배 안 좋죠? 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네.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담배를 왜 못 끊을까요? 중독이죠. 니코틴 중독. 중독을 일으키는 거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우리가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환각 상태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규제가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담배에 대한 피해를 알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뭐 옛날 영화를 보면 전부 담배 당연히 피고 나오고 그러죠. 요즘은 우리나라의 금연법에 의해서 전부 담배 피는 모습 전부 옛날 영화라도 이렇게 이렇게 흐리게 처리해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담배가 해롭다는 거죠. 근데 막연히 해롭다. 알죠,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우면, 암에 많이 걸린다. 대표적인 게 암이 뭐죠? 폐암이죠. 그 외에 또? 안 나오죠. 폐암 외에 여기 호흡기계통에 들어가는 이 후두암이라든가, 구강암. 구강암 무섭죠. 그 다음에 담배 연기가 그 화학물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나가는 길.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소변으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방광암, 신장암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담배 피고 방광암, 신장암이 생긴다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네. 많습니다. 이 암을 유발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못 끊고 있죠. 그럼에도 새로운 인구, 또 젊은 인구들이 많이 담배를 피고 있고 좀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담배를 피웠을 때 우리 몸에 혈관이나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담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기를 피워서 내 몸에 집어넣는다. 정상인가요? 아니지. 먹는 건 괜찮은데 연기를 피워서 그걸 내 몸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희열을 느낀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담배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끊을 수 있지만 왜 못 끊느냐? 니코틴 중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흡연했을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발암물질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우리 심장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니코틴. 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산화 탄소. CO라고 그러죠.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담배 피는 분들이 이 숨소리만 나도 색색거립니다. 기침에도 우리 해소라고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독특하죠. 그만큼 호흡기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숨이 차게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70, 80 되면 잘 걷질 못해요. 안타까워요. 그것도 펴요. 중독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랜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담배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담배를 끊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했었어요. 연기가 들어갔어요. 폐를 통해서 피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길을 걸을까? 다니는 길에 혈관을 다 손상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이 피떡을 잘 만들게, 피를 끈적끈적하게, 피 안에서 혈전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혈관을 막게끔 그런 유도하는 작용을 해요. 혈전 현상을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는 건 위험하죠. 혈액 속에는 깨끗한 피가 돌아다니고 잘 원활하게 되는데 피가 혈관이 피떡에서 막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뇌로 가면 뇌경색, 심근장에 가면 심근경색, 다 모든 기관이 떨어지는 거죠. 혈관 수축을 일으켜요. 혈관 수축을. 이 혈관의 내피선포를 다 손상시켜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미세혈관들이 다 막히게 돼요. 침이도 빨리 오겠죠. 뇌기능도 떨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혈관들의 장애를 일으킨다. 혈관 수축. 또 내피세포, 혈관 벽입니다. 혈관 벽에 있는 세포를 다 손상을 줘가지고서 결국은 우리 몸의 혈류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게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는 부정맥을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우리 그 몸에서 일어나는 흡연에 의한 여러 가지 작용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뭐 혈관 손상교통 그게 대수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5년, 10년 되면서 혈관들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딱딱해진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딱딱해져서 문제보다는 혈관에 죽덩어리가 끼면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죽 모양의 죽덩어리가 혈관에 끼면서 딱딱해지는 현상을 죽상경화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 뭐 팔다리가 이게 막혀서 이게 걷다가 뭐 아프니까 이거 다 뚫어야 되고 스텐트 넣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복부 대동맥이 터져서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이런 죽상 동맥 경화증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담배라는 거예요. 근데 담배가 뭐 나만 피우면 되는데 남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해결하려고 전자담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편법이죠, 일종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자담배를 피우면 나는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니코틴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전자담배 핀다고 니코틴이 줄어드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전자담배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연사, 갑자기 사망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뭐 심장이 부정맥이든 또는 뭐 심근경색이든 이런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흡연이라는 건 매우 좋지 않다. 그 뭐 심장뿐 아니고 뇌졸중도 많이 증가하죠. 뇌졸중이 자주 오게 되면 치매도 많이 올 수 있어요. 인지기능 장애도 오게 되고. 그럼 혈관 다 막히니까 다리 혈관이 막히고 아까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 동맥, 특히 복부 동맥이 이렇게 커져요. 늘어나요. 주머니처럼. 그러면 우리 고무풍선 긴 거 있죠. 장난감 불 때 불게 되면 제일 약한 데가 터지게 되죠. 뻥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복부 대동맥이라는 거예요. 이게 터지게 되면 사망률이 엄청 높죠. 이런 병들의 원인이, 주요 원인이 흡연이라는 거예요. 아, 흡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걸 일으킬까 눈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나빠지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겨울에 눈을 녹이는 제설제라든가 자동차를 삭이잖아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손상이 돼서 자동차 표면이 긁어졌다든가 그럼 과연 녹슬게 되죠. 왜요? 자동차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자, 페인트를 우리가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라고 생각하자고요. 깨끗하게 덮여있는데 담배가 내피세포를 다 이렇게 망가뜨렸어. 소위 상처를 많이 냈어. 그럼 제대로 역할을 못해. 그러면 페인트가 벗겨진 차는 공기와 접촉을 이루면서 녹슬게 되죠. 이걸 우리가 산화라 그래요. 근데 저게 초창기에 저기서 빨리 고치면 되는데 놔두면 저 오른쪽에 자동차처럼 녹슬게 되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오래된 자동차 녹슬는 것 똑같아요. 이 녹슬는 현상이 우리 혈관에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동차 오래됐네 그게 아니고 사람 몸도 저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혈관이 저렇게 나빠지면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유 삼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담배라는 걸 갖다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요. 자, 그럼 저는 그동안 환자를 많이 보면서 많은 걸 겪었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펴요. 건강검진차 뭐 왔어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혈압도 전혀 없어요. 근데 담배를 20대부터 피웠어요. 13년 핀 거죠. 그래서 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정상 깨끗하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해놓은 거 보면 은 이렇게 죽이 껴있죠. 콜레스테롤 죽이 껴있는 겁니다.
저거는 아까 내가 그 자동차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표면이 벗겨지면서 그 부위가 녹슨 것처럼 세포가 벗겨지면서 제 기능, 방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고 혈관에 안 낀다? 그게 아니에요. 높으면 높으면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고지혈증. 아, 저는 검사했는데 고지혈이 없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높아서 전혀 동맥경화 안 생긴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세요. 근데 검사해 보면 많이 깨었거든요. 놀랬죠. 난 콜레스테롤 걱정 안 했는데.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끼어 들어가는 건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혈관에 손상받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관이 깨끗이 못하면 끼어 들어가게 돼요.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고 내가 비만이 없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담배를 피워서 혈관을 이렇게 손상시키면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콜레스테롤이 끼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죽상 동맥경화증이에요. 근데 저러고 있다가 점점 자라면 저게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날아가게 되면 40도 안 돼서 뇌졸중이 오는 거죠. 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절대 건강한 사람이 뇌졸중 오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지내고 증상이 없었을 뿐이지 절대 건강한 사람이 왜 뇌졸중이 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 여성에서 저렇게 온다는 게 굉장히 참 심각한 일이죠. 콜레스테롤과 관계없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고 혈관이 깨끗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의 요인이에요. 높은 거는 정상도 끼고 낮은 사람도 깨요. 예, 콜레스테롤이 남들과 비해서 정상이라고 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 그건 나와의 문제예요. 내 혈관벽과 내피세포와 방어력과 혈관에 마주치는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 공격 인자와의 싸움에서 내 벽이 지게 되면 그때는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높은 거예요. 여러분 밥 한 그릇이 나한테는 굉장히 많은 양이 될 수 있고 저 사람한테는 평균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 한 평균 나 한 그릇까지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야. 내가 한 그릇이 나한테 많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이 사람은 정상이지만 이 환자의 상태에게서는 높은 거예요. 그거 더 떨어뜨리고 혈관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지혈 치료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혈관 보호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콜레스테롤 블록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고지혈증? 절대 고지혈증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블록한다는 거. 자, 이분은 50세 남자. 이분도 콜레스테롤 정상입니다. 건강검진 매년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많이 깨어있죠. 왼쪽이 깨끗한 혈관이고 뭐 담배 위에는 다른 게 없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혈관을 누가 손상시켰을까요? 담배죠. 그만큼 담배. 아무런 위험 요소 없어도 담배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의 가장 주요 위험인자 첫 번째 담배예요. 근데 담배를 내가 20년 전에 끊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담배 전과자라고 그래요. 20년 전에 죄를 지어도 전과자죠. 20년 동안 평범하게 건강을 지켜와서도 담배 전과자예요. 담배가 제가 자동차 녹슨 거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손상을 줬어요. 근데 그 리페어가 안 되면은 그게 점점 부식이 돼서 나빠지는 것처럼 담배를 끊어도 20년 전에 손상을 받은 혈관은 계속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도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큰 혈관이 막혀서 결국 뇌졸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근경색증, 돌연사, 부정맥 여러 가지 질환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담배라는 게 왜 그렇게 그 해를 입히는데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담배 끊는 그런 그 사회 문화가 안 될까? 그거는 사회가 복잡할수록 스트레스를 뭐냐면 담배로 푸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군대 가면 화랑 담배를 줬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을 텐데 지금 군대 가서 담배 주나요? 안 주죠. 그만큼 그전에는 담배가 해로운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
이 카이로 회담에 가면은 이 스탈린 그다음에 처칠, 루즈벨트 또 한 분이 누구였나 네 분이 앉아 있는데 스탈린만 담배를 안 피고 세 분이 다 담배를 갖고 있어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 당시엔 담배가 해로운 줄 몰랐죠. 그만큼 담배가 해롭게 된다는 건 많은 연구 업적에 따라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젊은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뿐 아니고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끊으셔야 돼요. 절대로 담배는 해롭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담배는 담배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중학생 때부터 피는 이거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받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급성 심근경색증이에요. 왜 담배와 관련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가 혈관도 수축을 시키고 혈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혈관 내에 있는 죽덩어리가 있어요. 아까 보여준 게 그 죽덩어리가 이 죽덩어리가 이게 죽덩어리가 터지는 데 아직 관여를 해요. 저 죽이 터지는 걸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저 죽이 안에서 터지게 되면 죽물질이 나와서 혈액과 만나면서 혈전이 만들어요. 피떡이 만들어요. 혈전이 만들어요. 저건 죽종이고 저게 터져서 혈액과 만나면 갑작스러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혈전이 만들어져요. 그게 피떡입니다. 그게 날아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뇌경색,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 환자는 제일 왼쪽 사진 보면 동그라미 내 삐죽하게 뭐가 나왔는데 막혔어요. 급작스럽게 우측 관상 동맥이 막힌 겁니다. 엄청난 흉통을 가지고 응급실에 왔어요. 혈관이 막혔어요. 그런데 곧바로 혈관을 이렇게 와이어를 넣고 스탠트를 넣어서 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게 되면 피가 통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스탠트 삽입술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립니다. 병원에 와서 이렇게 살리는 건 정말 다행인데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돌연사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의한 가장 무서운 게 돌연사인데 이게 저렇게 혈관이 갑작스럽게 좁아져서 막히거나 그렇게 되면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근데 이런 병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담배 인구가 줄어야 되고 담배로 인한 산업은 좀 더 우리가 줄여야 되고 요즘 보면 이제 담배 피우는데 정해놨어요. 거기서만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피우지만 자기 건강이 막 나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잘 몰라요. 담배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는 뭐 암을 떠나서 폐를 떠나서 호흡기를 떠나서 이게 니코틴과 소위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절대로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1%도 좋은 게 없어요. 뭐 남들은 치매를 예방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고 치매가 더 생기죠. 그래서 니코틴에 대한 자기 흥분감이 있을 뿐 아니고 절대로 좋지 않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게 담배가 다른 고혈압이나 뭐 다른 이상지혈증이나 이런 등등등과 합쳐지면 이게 꼭 그 이 불난집에 휘발유 뿌린다고 그러죠. 그만큼 위험요소를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이번께 담배를 혹시라도 안 끊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끊으시기를 꼭 한마디 할게요. 왜 연기를 피워서 내 몸에 넣었습니까? 아주 참 제가 우스운 질문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기를 피워서 내 몸에 집어넣는다. 낙엽을 태우나 담배를 태우나 똑같이 태우는 걸 마시는 거니까 그건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참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나. 그래서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흡연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접흡연 있잖아요. 간접흡연은 어떤 점들이 좀 안 좋을까요? 간접흡연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간접흡연도 똑같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폐 공간에서 이제 공기를 마셨다.
예전엔 그랬죠. 뭐 담배 피는 사람 그 간접흡연에 대한 효과가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 연구가 돼 있고, 요즘 뭐 전자담배를 자꾸 얘기해요. 뭐 안심하냐고 피는 사람도 걱정. 그런 거지 않습니다. 담배의 그 화학성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전자담배를 펴도 내쉬잖아요. 그 어디 가겠어요? 눈에 안 보일 정도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흡연은 그냥 흡연이나 간접 흡연 모두 다 나쁘고, 그렇죠.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 모두 다 간접 흡연에 악영향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이 강연을 듣고 분명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 아 진짜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좋죠. 네, 분명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담배를 끊으셨을 때 직접적으로 건강에 어떤 좋은 점들이 나타날까요? 제가 담배 끊은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네. 담배 끊고 한 3개월만 오면 피부가 젊어져요. 왜 피부가 좋아질까요? 아이고. 혈관 수축이 풀리니까 혈관 확장돼 있고 피부에 혈류가 좋아져요. 그래서 피부가 반질반질해져요. 굉장히 젊어져요, 피부가. 첫 번째입니다. 피부 색깔이 변한다. 피부가 젊어진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두 번째, 식욕이 좋아지죠. 담배가 아마 그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본인이 해결해야죠. 먹은 만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좋아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들의 성기능이 좋아집니다. 이 굉장히 참 신기하죠? 그건 신기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 혈관의 그 이 수축이 풀리니까 잘 늘어나요.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남성의 성기능이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또 숨소리도 좋아져요. 가래가 끓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져요. 그래서 담배를 펴야만이 스트레스가 풀린다. 여러 가지 방법 풀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자기가 푸는 거지 담배를 푼다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몸을 해치면서 왜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좋아지는 게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또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지 않습니까? 네. 술은 적절하게 마셔야 되는데 술이 우리 건강, 특히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도한 음주 문화가 아주 없어지고 건강한 음주 문화로 바뀌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